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운전자님께서 사람 한 명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걸 완전 사찰이에요. 태도도 너무하잖아요. 왜 쫓아다니냐고요? 어떤 일반 시민 쫓아다니게 돼 있습니까? 왜 쫓아다녀? 진짜 쏘아버릴 거야. 씨발 왜 나 쫓아다녀? 왜 쫓아다니는 거야? 씨발 진짜 왜 건들지 마. 뭔 짓이야? 바지복 같이 넣으세요. 왜 쫓아다녀? 뭐 지금? 왜 쫓아다니냐고?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왜 벤티 벗겨줘? 왜 쫓아다녀? 씨발 내가 무슨 테러범이야? 내가 테러범이냐고? 내가 왜 쫓아다니냐고? 씨발 왜 나만 쫓아다녀? 들어. 나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을 확인하며 빈번한 지각을 비판해온 한 유튜브 채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방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어제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내린 겁니다. 대통령은 맨날 지각하고 영부인은 명품이나 선물 쳐받고 있는데 대통령 맞아요 그런 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요? 이동하세요. 내 맘이에요. 대통령은 맨날 지각하고 차단하세요. 영부인은 명품 선물 쳐받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한테 위해 요소입니까? 이 같은 결정을 한 공식 이유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 때문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해당 영상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안 와요. 네, 지금 이제 출근할 것 같습니다. 와 이걸 또 어떻게 왔어? 아니 또 왜 이걸 또 막는 거야? 아유. 네. 나오지 마세요. 촬영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경호처는 이동 경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또는 경호 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메라 돌리세요, 아저씨. 지나갑니다. 지나갈 거라고요. 안 막았으면 안 갈 거 아니야. 니네가 막아서 지금 찍히는 거 아니야. 9시 38분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가면 안 돼요. 왜 대통령 출근길을 기록하셨습니까? 우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은 저희가 뭐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상 처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에 옮기고 관저를 이제 한남동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루에 두 번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거의 교통이 마비 수준으로 네, 모든 교통. 통제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게 지켜지는지 그게 시작점이었습니다. 분홍색으로 된 게 정상 출근입니까? 분홍색이 지각입니다. 네. 와 지각이 저렇게 많아요? 지금 20번 그 2월달에는 20번을 체크를 했는데요. 네. 정상 출근이 2번, 그런데 지각이 15번, 확인 불가가 3번이요. 확인 불가는 뭐예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아예 출근 아예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7시쯤 출근했을 수도 있고. 2023년 네, 10월 달 거요. 네, 10월 달 네. 제가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총 8번을 체크해서 정상 출근 한 번, 근데 확인 불가 한 번, 12시 이후에 출근한 것도 있어요. 27일 같은 경우. 그리고 16일 같은 경우는 정상 출근이라고 8시 51분 출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화면을 돌려보니까 네. 대통령이 아닌 제3자가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제3자가 누굴까? 10월 27일은 12시 넘어서 출근했다는 거. 네. 나머지는 10시에 출근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정상 출근이 만약 제3자가 출근했다면 한 번도 없었다. 자, 그럼 11월 달 한번 볼까요? 네, 11월 달도 보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9시 50분, 뭐 10시 또 이렇게 출근하다가 1시 32분 출근하는 날이 있습니다. 11월 10일? 네. 그러면 그 다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은 또 12시 5분에 출근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해외 순방을 가고요. 네. 27일날 9시 41분 출근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27일 날 명품백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8일 날 그 명품백 저녁 보도가 있었고 28일 날 오전에는 뭐 메이저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네. 저녁에 나왔었죠. 네. 그럼 29일 날 11시 17분 출근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슈화가 됐을 때 30일 날은 1시 56분 출근하면서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네.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다 중단했다라고 했는데 1시 56분에 출근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모든 일정을 외부 일정을 다 중단했었어요. 내부 일정으로 9시 전에 출근해야지. 아니죠. 출근을 안 해도 됐었는데 급하게 아. 출근을 해서 네. 뭔가를 뭐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했대요? 아마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 보도 나온 들고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 보시면 네. 총 42번을 체크를 했는데 네. 정상 출근 3번, 지각이 35번, 확인 불가 4번. 사실 이 확인 불가도 지각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원래 이 정부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중립을 지키시는 중도층도 있잖아요.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중도층이에요. 근데 출근을 늦게 하는 거. 지금 보시면은 네. 9시 10분에 출근하고 저게 2월달 영상이거든요. 근데 출근이 계속 늦어지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도층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실시간 참여도 많이 해주고 계셨습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거죠. 또 기록하고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다. 근데 보통 영업사원들이 저렇게 늦게 다니나? 영업사원은 30분 정도 일찍 갑니다. 적어도. 근데 30분 늦게 가진 않죠. 네. 네. 그렇게 라이브 방송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놔두던 네. 이 대통령 경호실에서 특정 시기부터 여기에 동접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통령 출근 시간을 신경 쓰기 시작하니 네. 막아요 이제는 네. 언제부터 왜? 근데 이게 시청자가 늘어나서가 아니고요. 정말 우연찮게 아까 얘기 드렸던 10월 16일 날 제가 그날 대통령이 관제에서 나오는 걸 찍었는데 네. 그날 8시 51분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8시 몇 분이요? 8시 51분이요. 오, 51분.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네. 9시 이전에 무조건 그 대통령실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근데 분명히 지나갔는데 이 경호원들이나 아니면 경찰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출근했을까 해서 네, 화면을 네. 돌려봤더니 네. 지색 오래된 벤츠 최은순 그 어머님이 탔던 그 차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지금 장면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 근데 웃기잖아요. 그 당시에 장모는 네. 감옥에 있었죠. 네. 근데 관저에서 저 차가 나옵니다. 물론 저 차랑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번호판을 확인 안 했으니까. 근데 차종과 색깔은 같았어요. 네. 그럼 저걸 누가 탔을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탔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시청자분도 그렇고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더 일찍 출근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출근해요, 영부인은? 아, 뭐 영부인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부인이 거기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방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출근해요? 아니 뭐 가서 꽃에 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과를 준비하러 갈 수도 있고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날부터 제지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정말 너무 의심스러워서 또 돌아다녀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의문의 차량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찰을 하고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제 라이브를 경찰이 이렇게 시청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다 제가 그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저를 단속해요. 경찰차 4대가 쫓아옵니다. 처음에는 단속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속할 권한이 없거든요. 제가 그쵸? 왜냐하면 네.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비가 켜져 있고 카메라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3번을 단속을 했어요. 7번 중에. 근데 단속할 때도 어떠한 뭐 과태료 이런 걸 끊지도 못하고 계속 잡아만 놨다가 나중에 이게 용산경찰서에 문제가 된다면서 면허 정지 처분과 면허 취소를 하겠다라는 통지서가 날라와가지고 지금 변호사 그 제가 해드릴게요. 네. 거의 사찰 수준으로 집 근처까지 경찰이 쫓아오고요. 그리고 한남동에 가면 제가 대통령급 경호를 받습니다. 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도 네. 대통령은 정해진 네. 일정에 지각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우리 기자님은 왜 네덜란드 취재하면서 구치소에 구류가 된 겁니까? 아, 그때가 첫날이었는데요. 그 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첫 행사가 6시에
6시에 그 교민들과 행사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걸 제가 찍고 있었습니다. 라이브로.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저한테만 패스트포드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여기 소매치기가 많아가지고 보통 여행 가시면 복사본 들고 다니잖아요. 그걸 제시했어요.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무전이 오더니 경찰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정말 모든 걸 다 뺏기고요. 뭐 전화기도 다 뺏기고 옷도 그냥 바지랑 위에만 있고 독방에 3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독방. 네, 전화도 못 하게 하고요. 네. Can we see your passports? Can I bring these passports now? No, it's okay, but you have to come with us to the police station. You can come also, you can sit on the front. But you know what? Once you he's reporting that the the president is coming any minute. I know. But if he doesn't have a passport, 네, 대충 경찰가 경찰서로 가자는 그런 얘기 같아요. So you can get the passport if you want to. Yeah, yeah, I will. You need to take him to check. He will go to the police station with us. And if you want to get the passport, it's fine. But we are taking him until we know for sure. 이거 또 무슨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패스포트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저기인데 갖고 오면 안 될까요? 제가 그거는 내가 물어보니까 네. 내가 가져오고 네. 근데 일단은 경찰서 좀 가야 된다는 생각. 아, 오케이. 아, 갈게요. 네. 저기 그 네. 아웃이요? 알겠습니다. 네. 호텔 키 같은 거. We're taking to the police station down the road. Yeah, yeah, yeah. 이거 이렇게 돼? 야, 뭐 말이야, 당연. 나 그래서 사온다. Oh, yeah, please. What? Yeah, do you have ID with you? Best photo? Sure. B. Out? Out? Yes. Yeah, out? Yes. For me? Out? Okay, I get out. Out? Yes. You stand there? I see out. But it's not.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다시 방송을 틀었는데요. 네, 경찰한테 지금 어떠한 그 통제를 당했었는데 네, 여권 드리고 문제 없다 그래서 방송을 다시 틀었습니다. 지금 이곳 방송 잠깐 경찰의 검문이 있어서 방송을 껐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한국 그 경비 대통령 경호실 쪽에서도 계속 쳐다보고 뭔가 얘기를 경찰들과 했었는데 결론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서 방송을 다시 틀었습니다. 네, 여기 한국에 자주 오셨어요? 여기 저는 여기 사람이에요. 아, 여기 계신 분이에요? 예, 예. 아, 한국에서 뵈신 분 같은데 아니었구나. 저를요? 비슷하신 분들 많아요. 비슷한 사람 많으니까. 목소리도 비슷하고 많은데요. 댓글 계속 2600. 구청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대사 분이세요? 그렇죠. 아, 대사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 이제 여기 자꾸 그러네요. 여기서 그만 찍으시라고 자꾸 그러네요. 찍지 말라고요? 저 난감한 시간. 선생님 저 난감 좀 도와주십시오. 그 라이브로 송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찍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네요. 여기서. 그 누가 찍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네덜란드 경찰이나 그분들은 네덜란드 측에서 뭐 좀 말을 했나 봐요. 네덜란드 측에서는 찍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문제 없다고 얘기했으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출처는 모릅니다. 네, 대통령실. 네덜란드의 경찰분하고 형사분하고 오늘 와가지고 이곳에서 저 검문 또 당했어요. 왜 검문 당했어요? 아, 그 지금 네덜란드 계시는 분이구나. 예. 제가 3달 동안 윤석열 수군기를 체크를 계속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저는 테러범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테러범이요? 예.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는 장난 아니에요. 경찰들이 경찰차 6대가 저 쫓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디올 명품 매장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선물 받은 것 대신 난리 났습니다. 아, 그거는 좀 거긴 좀 그 이슈가 좀 있나 보군요.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 요것만 찍으실 거죠? 오늘 여기서만 여기 행사 끝날 때까지만 찍을 거예요. 예, 오전에 오전 어차피 행사 오전밖에 없잖아요. 뭐 그 다음에 안에 만찬 있는 건데.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행사 뭐 하는지 그런 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 앞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지금 우산을 쓴 우산 부대가 보입니다. 아,
아마 대통령 경호실 소속으로 보이고요.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이 오고 있는데 네덜란드 경찰이 이 우산 부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이 여성, 우산을 쓴 여성을 제지를 하는데 우산을 잡아 당깁니다. 저리 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리 가! 여기서 우산을 왜 써? 저리 가! 우산 쓰지 마! 나 대통령실 관계자인데? 뭐야? 뭐라는 거야? 가라고! 저리 가라고! 저를 쳐다보죠.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저리 가! 가라고! 가! 네, 드디어 갑니다. 아니, 비가 살짝 오기도 했는데 우산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산 부대 말고는 우산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네덜란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우산 부대. 아이쿠, 보셨나요? 우산으로 머리를 찢죠? 잘못하면 눈 찔릴 뻔했습니다. I'm sorry?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우산 부대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과연 이들은 누굴까요? 유튜브 라이브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지금 경호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라이브로도 아니, MBC 다 송출되는 다른 언론사분들 아무도 상징하시는 분 없으세요? 알겠어요. 그 나가 있을게요. 네, 지금 부치지. 예. 나 예. 나가 있을게요. 네. 네. 네, 라이브는 송출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나가 있겠습니다.